한별이 시의 10구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가까이 있는 동물이 만지면 그렇죠. 가까이 있는 동물이니까 사나운 동물이겠어요? 온순한 동물이겠어요? 온순한. 그렇죠. 온순한 동물들. 집에서 우리가 농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가축들이죠. 가축. 가축 이름도 모르나 봐요. 뭐 물론 영어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고양이? 캣. 캣. 시... 오케이. 얘는 세트인 것 같은데. CAT. 캣이죠. 캣. 오케이. 캣을 한글로 쓰면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에 소리가 아에 이니까 A가 에 소리 된 겁니다. 계속해서. Dog. Dog. D-O-G. 오케이. 어이구야. 오케이. 계속해서. Goat. Goat. G-O-T. 어. Goat. 아니야. G-A. G-O-A-T. 오! 그래서 맞았어요. 훌륭합니다. Goat 좀 어려운데. 계속해서 It. It. 그렇죠. 그 다음에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Is. 그렇죠. He is, she is, it is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 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 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뭐이다 하고 싶으면 It. 그렇죠. It is 하면 되겠죠. It is a book 하면 뭐예요? 그것은 책. 그렇죠. It is. 그럼 묻고 싶으면? Is it? Is it? 하면 묻는 느낌 막 들죠. Is it a book? 그것은 책이니? 오케이. 계속해서? Cow. Cow. C-O-W. 오케이. 좋고요. Rabbit. Rabbit. R-A-B-B-E-T. Rabbit. Rabbit. 아깝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는 rooster입니다. rooster. 그러면 r o o s r o o r o o s t e r. 그렇지. 얘가 rooster였어. 소리가 기억나면 쓸 수 있었네요. 아깝네요. 소리가 기억나야지. 수탉 rooster. 이제부터 수탉 그냥 하지 말고 수탉 rooster. 엄마 저거 수탉 루스터야 아니면 암탉 헨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수탉이야 암탉이야 이렇게 묻지 말고요. 수탉 루스터야 붙여서 그렇습니까? 토끼 래빗 래빗 아니고요. 오케이. 말은 horse. horse. H O R. 소리가 horse잖아. horse. 그럼 who 했으니까 or 하고 or s 됐습니까? h 뭐 이상한 소리 났어 여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oa가 들어갔는데요. oa는 o야. horse가 아니잖아. horse. 그 다음 pig. pig. p-i-g.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틀렸어요. rabbit 아깝게 틀렸고요. rooster 소리 기억나면 쓸 수 있었습니다. 아깝고요. horse는 좀 틀린 것 같아. 그 다음에 cat 이렇게 틀렸습니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소예요? Is it cow? 네. 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Is it a cow? 네.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더라? 이것이라 그러죠. 이것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건 it은 그것인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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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은 암소이다는 뭐예요? It is a cow. It is a cow. 그러면 그것은 암소다고요. It is a cow는 it은 그것이고 이것은 this였어요. this. 그래서 이것은 암소인가요? Is this a cow? Is this a cow? 였죠. 됐습니까? 문장. 저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가 뭔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Is this a cow? Is this? 라고 묻는다. 여기 어는 왜 붙어 있어요? 한 마리. This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예요?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러니까 암소도 왜 당연히 몇 마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암소인가요?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오케이. 그러면 this는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it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yes, it is. Yes, it is. A cow. 그렇죠. 그것은 그래. 그것은 암소이다. 비동사는 있다예요. 이다예요. 이다죠. 암소라는 말 앞에 is가 있으니까 암소다, 암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하나가 뭔지 물어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배웠던 거야.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데 Is this a pig? 그랬더니 Yes, it is a pig. 그렇죠. Yes, it is a pig. 예, 그것은 돼지가 맞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이다. Is this a hen?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예, 물어봤더니 야, 암탉이 아니고 수탉이잖아? No, it isn't. It's a... It's a 기억나야 된다 그랬죠? It's a 알로 시작하는데요? Rooster. It's a rooster. 그렇죠. No, it isn't. It's a rooster. No, it isn't. Okay. 그렇죠. No, it isn't a hen. It's a rooster. 됐습니까?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몰랐어. 단어도 틀린 게 많았고요. 됐습니까? 오늘 성취도는 70점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틀린 거 다음번에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 네.